우리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다. 하지만 남녀의 나이가 바뀌었을 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진다. 우리는 연상연하 커플이다. 이잖아, 여자 나이는 깡패야 깡패. 자기도 저 남자친구 좋아하잖아, 막 이뻐하고, 그지? 좀만 지나봐, 야, 더 어리네. 나보다 연하 막 작게 돼 있어. 이거는 이런 소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인데. 짜잔. 오, 대박. 남친이 사줬어? 응. 오빠가 출장 갔다가 면세점에서 샀대. 직딘 남친 만나더니 아주 신수가 환해졌어. 직장인 한번 만나니까 학생은 앞으로는 절대 못 만날 것 같아. 남자가 직업이 있으면 다 따라오거든. 경제력, 자신감, 전문성, 그에 따른 외모 관리까지. 대딩 남친이 삼각김밥이라면 직딩 남친은 풀코스지. 이런 소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하는데. 좀만 지나봐. 더 어리네. 나보다 연하 막 찾게 돼 있어. 이거는 100%다 100%. 대딩 남친이 삼각김밥이라면 집딩 남친은 풀코스지. 묘하게 신경 쓰인다. 나도 알아. 까마득하게 어린 여자애들 신경 쓰는 거 웃기지. 근데 남자들이 시각적인 거에 약한 건 사실이잖아. 게다가 애기 없는 나랑은 달리 오빠 머리 이뻐용 이런 혀가 반토막 난 언어를 구사하는 애들이 테니스 스커트에 컨버스화 신고 뛰어댕기면 얼마나 귀엽겠어? 특히 송미소 얘는 뭔가 좀 불순해. 나랑 너랑 같이 찍은 사진은 쏙 빼고 꼭 너 혼자 나온 사진에만 일바로 댓글 달잖아. 근데 더 빡치는 건 뭔지 알아? 나이 들어서 어린애들 질투한다고 할까봐 자존심 상해서 너한테 말도 못하겠다는 거야. 네가 오빠였으면 네 인스타그램 페북 싹 다 계정 탈퇴시켰어. 준혁아, 나도 저런 거 한번 입어볼까? 아니, 진성이는 저런 거 안 어울려. 왜? 20대 후반인데 저런 거 입으면 주차할 것 같아서? 아, 그게 아니라 왜? 새치 있다, 내가 뽑아줄게. 아, 됐어! 잠깐만 있어봐, 내가 뽑아줄게. 잡았다, 잡았다. 야! 이건 정말 아니지 않니? 네가 왜 화났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그때인 것 같아. 네 옆으로 자전거가 지나갔는데 내가 너를 당겨주지 않고 그냥 내 얘기만 했잖아. 그래서 화난 거지? 아니야. 아니야? 아니면 그건가? 와, 이런 데 MT촌이 있네. 내가 그 말한 건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거기 있으니까 그런 있다고. 그런 말 있었어? 난 기억도 안 난다? 아니야? 그럼 설마 그 옷가게?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가네. 내가 그 옷 사줬어야 되는 거구나. 맞지? 아니야? 옷가게 맞다며. 사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야, 관두자. 별일도 아닌데 끊어. 진성아! 사실 나 그 옷 사고 싶지도 않았어. 그냥 네가 어울릴 것 같다고 말해줬으면 했는데. 내 자격지심이겠지만 나한테 그런 거 안 어울릴 것 같다고 하는 게 네가 내 나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싫었던 건데. 사실 그 옷 사주고 싶었어. 근데 이번 달은 돈이 빡빡해서. 내가 너 데려가고 싶다고 했던 레스토랑 예약했거든. 내 자격지심이겠지만 네가 나랑 같이 있을 때 쇼핑하는데 못 사주면 자존심 상해. 그래서 그냥 안 어울릴 것 같다 그런 거야. 내가 직장인이면 다 사줬을 텐데. 하, 근데 이게 또 연상녀의 병인지 내가 이런 걸로 짜증내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야? 연상은 왠지 쿨해야 할 것 같고. 까또. 내가 별거 아닌 걸로 짜증내서 미안. 요새 회사 일도 많고 그래서 예민했나 봐. 아니야, 내가 미안해. 나도 사과 문자 쓰고 있었는데. 그래, 괜히 개부장이 얘기한 것 때문에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무슨 상황? 어, 미소야, 그럼 오빠가 확인하고 전화할게. 오빠가? 아, 너 어린 여자애들하고 얘기할 때 네 자신을 오빠가 라고 얘기해? 내가 그랬나? 헐, 인식도 못하고 막 쓰나 봐. 오빠가 확인하고 전화할게 그랬잖아. 왜?
질투나? 야, 유치하게 질투는 무슨 질투야. 그런 건 어린 여자애들이나 그러는 거지. 나는 그냥 뭐 평생 너한테 그런 얘기 못 들을 거 아니야. 신기해서 그랬지. 듣고 싶어? 그럼 해줄까? 진성아, 오빠가 오늘 야!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네가 그 미소라는 애한테 그렇게 꿀 떨어지게 오빠가 했을 때 그때 낮에 네가 전화했을 때 내가 그냥 끊어버렸잖아. 그게 미안해서 퇴근길에 너 좋아하는 떡볶이랑 새우튀김 사가지고 동방에 갔었거든. 너 놀래켜주려고. 근데 너는 없었고 난 그 얘기를 들어버린 거지. 야, 준혁이 어디 갔냐? 걔 아까 미소랑 같이 나가던데? MT 간다고. 진짜? 대박. 어디 있는 거야? 전화는 대체 왜 안 받아? 여보세요? 야, 권준혁! 너 지금 어디야? 나 MT. 그니까! 너 지금 어느 모텔이냐고! 너 지금 미숙이랑 같이 있지? 나 지금 그 근처니까 너 어디 도망갈 생각 하지 말고 바로 뛰어나! 모텔? 그게 무슨 말? 야, 미치겠다. 웃지 마. 야, 너는 대학생이 MT 간다 그러면 당연히 과 MT 가는 거지.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냐? 회사원들 사이에서 MT는 그거 하나거든. 난 어리고 순수해서 아직 그런 거 모르거든요. 연상 여자친구 무서워서 못 사귀겠네. 아, 불결해. 과 MT 간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. MT 가면 5만 원, 안 가면 7만 원이야. 그래서 고민하던 채 교수님이 가신다길래 그 차 얻어 타고 얼굴만 비추러 간 거지. 뭐 출발할 때 너한테 전화했는데 네 일한다고 끊었고. 아, 뭐가 그렇게 걱정인 건데? 너도 지금은 나 좋다 그러지만 나이 들면 어린 여자애들 좋아할 거잖아. 내가? 에이그, 애네. 누나야말로 나중에 풀코스 직딩남한테 가지나 마세요. 풀코스? 아, 그런 게 있다. 아. 이거. 이게 뭔데? 그날 사주고 싶었는데. 미안. 아, 뭐야? 나 이거 사달라는 얘기 아니었는데? 근데 입고 돌아다니지는 마라. 왜? 나한테 안 어울릴 것 같아서. 아, 짧아도 너무 짧아. 아, 너 이렇게 짧은 거 입고 어디에 그렇게 돌아다닐라 그래? 아, 안 되겠다, 압수. 아, 뭐야, 내놔. 이 대리님도 한 잔 타드릴까요? 아니야, 내가 탈게. 회식 날은 남자친구가 잘 데려다 줬어? 아, 네, 잘 갔어요. 남자친구랑은 진지한 사이야? 아니, 진성 씨도 이제 몇 년 안에 결혼할 나이인데 남자친구가 너무 어리니까. 뭐, 진지한 사이 아니면 내가 진성 씨한테 좀 잘해줘도 되는 건가 싶어서. 준혁아, 나 지금 좀 바빠가지고 내가 금방 가서 전화할게. 아, 말하고 나니까 좀 민망하다. 이따 회의 때 보자. 준혁아, 미안. 나 그때 바빠서 끊은 거 아니었어.